손은 좀 놓쳐. 손 잡은 거 신경 쓰였어요? 남자도 아닌데. 거절해서 맘 상했어요. 상하지 않은 미친놈이죠. 진짜 진지했구나. 진짜 가볍게 대했구나. 한마디도 안 줘 진짜. 한마디도 못 이기네 진짜. 분명히 할게요. 나 한 번 거절당한 여자한테 계속 들이대는 거 안 해요. 마음에 든다 그거. 따라와요. 핸드폰 좀 줘봐요. 패턴은 풀어줘야죠. 핸드폰 쓸 줄은 알아? 은근히 말 논다. 어때요? 뭐가요? 춤추기 적당하냐고요. 뭐 갑자기 웬 춤? 미리 연습해봐요. 당선되면 출중. 미쳤다 정말. 아직 안 미쳤어요? 미치지 않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? 누가 안 미쳤대요? 나도 미쳤어요. 미쳤다고. 하지만 춤은 절대 안 돼요. 어? 우리 집은 여긴데. 전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요. 그럼 잘 가요. 오늘 고마웠어요. 뭐가 고마웠어요? 뭐가 고마웠지? 뭐가 고마웠죠? 갈게요. 위로가 됐어요. 들어가요, 그만. 안 들어갈 거예요. 어디가? 밥 차려 출근해야 되잖아. 뻔뻔히 놀면서 동생이 벌어다준 돈으로 밥 먹는 거 미안하지도 않냐?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. 밥 줘! 아이고, 없어, 또. 어? 야! 어? 조심해, 쓰레기 묻잖아. 뭐? 왜 하필 쓰레기 집 밥수가 우리 집 앞이야, 더럽게. 여기가 동네 사람들 모이기 제일 편하고 수고하기 좋은 장소니까. 우리 집이 국회의원 집이었어, 봐라. 앞에다 이런 거 놓을 생각은 했겠냐? 그런 생각을 님비라 하는 거야. 내가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을 위해 감수하는 게 좋은 마음. 그런 생각을 님비라 하는 거야. 이게 어디서 온계질이야? 네가 그러니까 공부내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거야. 사람 감정을 그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럴 쓰냐? 뭐 좀 맞아야겠다. 내가 그동안 계속 참았거든? 생활비 제대로 못 내니까 너한테 받는 모욕 감수했어. 근데 이제 아니다. 아니면 어떡할 건데? 나는 너를 알아. 네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. 왜? 체면 중요, 시선 중요. 오늘 한번 털려봐. 어, 야야야, 이거 없나? 야야, 알았어, 그만해. 사람들 보잖아. 봐야지, 보라고 하는 짓인데. 안녕하세요, 제 동생인데 학교 선생님이에요. 이게 진짜? 야, 안 나? 너가 먼저 나. 야, 놀아보니까. 사람 성질을 건드려. 나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. 사람들 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동생이에요. 야! 자네끼리 애정 표현을 터프하게 하시나 봐요.
진하게 사랑하죠. 제가 더. 그럼 전. 저기요. 제가 웬만하면 받겠는데요. 과해요, 이건. 선물은 마음의 표시 같은 건데. 내 마음은 그거보다 더 과한데. 팬입니다. 놓고 갑니다. 겁내는 겁니까? 사랑받는 거? 놀리는 겁니까? 내 진심이 놀리는 걸로 느껴집니까? 어우, 느끼해, 진짜. 대체 왜 그러세요? 내가 생각해도 좀 느끼하긴 하네. 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보다 딴 사람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. 내가 갖고 있지 못해요, 잘. 그 사람 생각이 막 나가지고. 그 말도 이상해요, 느끼하고. 아, 왜 이러지? 왜 자꾸 이렇게 여자 갖고 싶을 때 하는 멘트가 나오지? 박정우입니다. 이름이 뭐예요? 이름도 모르면서 고가의 선물을 줍니까? 내 마음입니다. 일반적으로 셰프들은 식재료 받으면 좋아하는데. 아닌가 봐요? 과하다고 했지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. 상대방이 호의를 갖고 대하는데 공격적으로 대하는 건 둘 중에 하나인데. 매우 호감이거나 매우 비호감이거나. 온정선입니다. 온? 온 씨도 있어요? 온달 있잖아요, 온달 장군. 아, 그럼 온달이 조상이에요? 경주온 씨, 시조는 온군에. 신라 진덕여왕 때 살해당했어요. 김춘추 대신 고구려군한테. 김춘추 따라 당나라에 원군청하고 돌아오던 길에. 이런 건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나올 수 있는 멘트인데. 같이 살았어요? 같이 살진 않고 예뻐하셨어요. 외아들의 장손이거든요. 그럼 요리하는 거 반대하셨겠네요. 남자가 아니라고.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. 할아버지는 언제나 제 편이셨고요. 아버지한텐 가혹하셨고. 나 좋아해요? 왜 본인 얘기예요? 원래 처음 본 사람한테 막 본인 얘기하는 편이에요? 나 해풍 싫은데. 진짜 이건 진심인데요. 이상한 거 아세요? 알아요. 내가 좀 면 봐봐요. 온 엔터테인먼트. 내가 회사를 차리면 이름을 온으로 하려고 10년 전부터 갖고 품고 있었거든요. 항상 깨어있자 온! 아, 왜 온정선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졌다는 생각이 들지. 아! 이 친구한테는 이길 수가 없겠구나. 왜요? 이름에 온 달고 있어서요? 빙고. 친하게 지냅시다. 혹시 본인 식당 차릴 생각 없어요? 난 투자할 마음 있는데. 혼자 여러모로 앞서 나가시네요. 감사합니다, 재열이 좋아해 주셔서. 알았어요, 오늘 여기까지. 그럼. 아, 잠깐! 부탁인데 이거 받아주면 안 될까요? 이게 뭐예요? 트러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안 자라요. 프랑스에서도 떡갈나무 숲 땅속에 깊게 묻혀 있어서 캐기가 어려워요. 되게 비싸겠네요. 혹시 재벌 아들이에요? 아닌데요. 선물 받은 거예요. 좋겠다, 이런 비싼 선물도 받고.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여러 가지 물어봐도 돼요. 좀 민감한 건데. 한 달에 얼마 받아요? 참고로 난 80 먼저 깠어요. 150. 나보다 많이 받네?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? 그래도 이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나? 다 쓰면 돼요. 경제관념이 안 좋구나. 완전 좋아요. 지금은 모을 때가 아니라 쓸 때라고 판단한 거죠. 언제부터 그렇게 야무졌어요? 15살 때 엄마 아빠 이혼하고서부터. 자, 이제부터 비싸고 귀한 트러플 시식을 하겠습니다. 선물 주신 분께 감사. 생전 못 먹어봤던 맛이에요. 트러플은 별맛 없을 텐데. 별맛 없는 거 맞죠? 무지 특별한 맛인데 내가 미매인 거 티내는 거 같아서 좀 오버했어요. 별맛이 없더라. 이건 좀 다를걸요?
맛있다.